일방적으로 지지 않으면 되고 순간 이동기. 예. 네. 아, 네, 이런 거. 타이밍 너무 빠른데 이스. 자, 에스트레아가 각을 이렇게 잡으면 지면 난리 나요. 아,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한 각을 그냥 봐야 되는데 무슨 해체를 벌써부터 반 해체 확정? 엑시가 하나 잡아주긴 했는데 아. 근데 이미 반해체 센 사운드 때문에 지금 불안해요 게임이. 자, 그래도 페인트 탄을 하나 잡아냈고요. 네, 그나마 얼로가 잡긴 했는데 프렌즈로 저거를 잡기는 너무 역부족이죠. 결국에는 몇 명을 잡는지도 중요합니다. 테슬렉트가 인도하는 빛 하나 더 들어왔어요. 트레이드 돼야 돼요. 와, 세 명이면은 이거는 좀 많이 힘들어지는데요. 지금 오, 엑시 잠깐만. 이거 러퓨리 약간 무리했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네. 나올 줄이야 라고 보거든요? 아, 각 잡는 거 좋아요. 아, 네. 들어갔을 때 약간 어, 저거 순간이동기? 넘어왔어. 순간이동기 그냥 타고 넘어왔어요. 야, 근데 저걸 그냥 저렇게 타요? 자, 소이탄. 와, 이거 그냥 그나마 다행인 거네. 오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쇼킹이 되고 깔끔하게 돼가지고 에스프란자가 숏에서 작업을 좀 해주고 있고요. 와, 얼로 좋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거 진짜 필요한 킬이었죠. 라키아의 움직임이 이거 욕탄까지 이기면 사실 2라운드는 쉽게 가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여기 잡는 거예요. 얼로! 그러니까 이런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욕탄을 양옆으로 먹어버리는 타이밍이 되게 좋았어요. 자, 안티도트가 트레이드 됐고요. 여기서 테슬렉트 라키아를 정리해줍니다. 아, 엑시는 에스트레아의 시야를 믿고 인도하는 비턴에 나갈 생각. 그렇죠. 아, 와, 근데 잘 쏘기도 있어요. 자, 욕탕 아직 잊지 않고 있거든요. 네.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욕탕. 자, 뛰어와요. 해체 사운드 내주고요. 시간이 자, 시간 없어요. 시간 네, 없어요. 시간이 애매해요.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궁이 꽤 많아서 어, 그래도 어, 어, 네. 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근데 에스트레아가 이 와중에 여기를 판 거는 이거 모를 수 있거든요? 체크는 하겠지만 어, 네. 좋아요. 되게 잘 파놔가지고 그래놓고 피해요. 지금 이게 에스트레아는 믿기고 순간이동기까지 탑승하면 대박인데 오, 엑시가 이겨줬어요! 이거 몰랐어요. 아, 메인 쪽에 아직 남아있고요. IBK가 오! 오, 라키아가 잡혔습니다. 자, 이러면은 에스퍼란자 위치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 네. 돼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게 호박! 아, IBK 먹어! 오! 자, 이러면 총 두 자루 지켜내면서 이번 라운드까지 가져가면 상대는 오퍼를 떨구게 됩니다. 또 빨리 비윈도우를 밀어놨습니다. 오, 오퍼 첫샷 미스. 그러면은 DK에게 기회가 왔는데요, 이거는. 자, 위쪽에서 아, 엑시가 잡아줬고요. 자, 어지럽게 트레이드를 하는 와중에 좋았어요. 테서렉트밖에 안 남았고 좋았어요. 이거 숫자는 되게 불안했는데 그냥 추적기로 욕탕을 먹자마자 각도 자체가 우리가 유리하니까 완벽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네. DK를 안으로 몰아넣었거든요. 아, 아지스 잡혔고요. 어, 아, 에스페란자! 와! 우와, 에스페란자! 아니, 에스페란자 뭐죠? 아니! 근데 확실히 야, 교전 능력! 네, 우리 교전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버텼고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편안하게 네. 흘러가고 있고요. 이렇게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오퍼가 있을 거라는 생각하기 진짜 네. 어렵긴 해요. 설마 또 있겠어? 자, 펜트탄! 어, 엑시! 미스가 지금 네 번째거든요? 러퓨리 네 번째 미스라서 뭐, 와, 다 찍히긴 했는데 방어 밀렸고요. 테서렉트! 아, 근데 테서렉트가 진짜 요주의 인물이네요. 이거는 되게 영리한 자리. 자, 대민장씨 하지만 뒤에 몰라요, 지금 몰라요. 네, 몰라요. 아, 에스트레아! 아니, 아니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을 안 네, 너무 배제했는데요 이거는 진짜. 사오퍼 아니 깡깡만 지금 세 번째 아닌가요? 깡오퍼만? 경갑바위 네. 한번 삼깡 아! 에스트레아! 카드깡처럼 깡오퍼는 안 좋습니다. 지금 아니, 깡 아니, 소리 들렸나요? 네, 네. 머리 맞은 건가요? 예. 깡! 예, 이 정도면 좀 맑고 경쾌한 소리죠. 그럼요. 예. 지금 일단 제일 큰 차이는 정보전에 의존하지 않다는 거 오늘은 네. 그냥 자신 있게 어. 이렇게 들이받는다는 거. 아, 드레이드 네. 좋아요. 드레이드 좋아요. 이게 좀 어제랑은 좀 너무 큰 차이고. 부덩이 올라갑니다. 램프 쪽에 RVK. 아주 예쁘게 구덩이가 올라갔습니다. 네. 어, 그런데 요거는 근데 자리를 너무 다 잡았어. 에스트레아 위치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제 10대 2로 마무리가 될 건데 두 개의 라운드 피스톨 져서 준 것 빼고는 진 거면 다 이긴 거잖아요. 야, 네. 엑시가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테서렉트가 오히려 지금 위험하거든요. 어, 타이밍, 타이밍, 타이밍. 자, 이러면은 좋아요. 뒤가 활짝. 그럼 네. 같이 가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소는 진짜 태소는 잘 속이 났는데 이런 건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죠. 자, 라켓까지 키를 가져갔고 이러면 4대 2 리테이크 대 안티도트. 브리핑은 일단 됐고. 예. 아. 뭐 이미 알 겁니다. 포바 말고는 미래가 없다는 거를 누구보다 더 잘 알 DK이기 때문에 저지로. 아, 이거 좀 아깝네요. 네, 너무 겹쳐서 와서 이거는. 자, 에스트리아가 몸을 잘 지키고 있었고요. 자, 이러면 그래서 테서렉트가 지금 먼저 나왔거든요. 네, 테서렉트의 위치가 엑시. 아, 그렇죠. 자, 이러면 쉽지 시간만 않습니다. 버려라. 시간만 버텨라. 네. 충분히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넘어왔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엑시가 한번 버텨줘야 되고. 그리고 에스트리아 위치가 너무 좋은 상태가 됐어요. 장막 올려요. 위치 결국에는 바꿀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만 잡고. 하나. 아, 좋습니다. 에스트리아와 에스페란자. 이거를 자, 아예 포탈 타고 넘어왔습니다. 와! 엑시가 이겨줍니다. 테서렉트를. 아, 역시 중거리 에임은 엑시가. 근데 욕탕으로 도는 거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아직 좋아요. 예, 의심하나요? 엑시? 와! 엑시가 이겨. 자, 근데 중요한 건 헤븐에서 튀어나온 이 에임. 와, 근데 이 정도면은 한 명 잡히고 정보 알았으면. 아, 와, 에스트리아! 아니, 진짜 잘하는데요, 테플러스기야? 아니, 밀어줄 거 밀어주고 스킬로 텔 타고 온 게 아니고 본인은 언제 뒤로 빠졌나요, 이게 또? 아니, 근데 엑시가 너무 꼼꼼하게 잘했어요, 저거. 한 명 잡았을 때 방심할 만했는데. 잡아먹으면 되죠? 같이 월샷. 아, 깔끔한 라운드 마무리. 디플러스기아가 첫 번째 맵을 13대 4로 가져갑니다. 알브케이가 일단 몸을 숨기긴 했습니다. 이미 앞쪽 충격 화살과 이런 거, 이런 거. 모든 연계들. 아, 겁을 아예 안 냅니다, 게임. 자, 아지스. 아, 좋아요. 트레이드는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러플이 체력이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장전 타이밍. 자, 장전하는 타이밍이 에스페란자. 어이, IBK까지 빈세 상태인데요? 아, 근데 트레이드가 너무 좋은데요, 지금? 와! 시원합니다! 아니, 이걸 이때까지 바란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드론으로 열기 전에. 와, 태소렉트 진짜! 허허! 야, 근데 이건 인정입니다, 진짜. 아, 근데 얼로우가 폼이 진짜 좋네요. 네, 바로 갔고요. 미안합니다. 예, 이건 뭐 잘 쓴 거죠. 예. 아직스가 잘한 거죠. 뭐, 이번에도 자, 이거 반응이 좋지 않았고요. 에이, 땡겼다는 정보는 들어왔는데. 와, 얼로 잡고 간 게 대박인데요. 그래도 이거는. 자, 테서렉트만 잡아낸다면 이 위치는 예상은 지금 하지만 여기까지 붙었을 거라는 생각 못 할 수 있거든요. 와, 네. 에스페란자 봉쇄 완성입니다. 지금 승리 잡기 딱 좋은 지금 시간대라서 이거 잡고 이러면은 차고 클리어가 되는 순간 아마 돌릴 겁니다. 와, 봉쇄를 파괴했어요. 자, 이러면 2대 1. 자, 헤븐 가려주고요. 이거 네. 스킬로 이겨야 돼요. 균열. 자, 균열 맞았고요. 그리고 드론이. 자, 칼폭으로 하나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에스페란자. 와, 푸샷. 왜? 플레이어 스탠딩. 스파이크 다운. 약형 한번. 아, 이러면 쉽지 않죠. 30 seconds left. 잡았어요. 자, 이게 한 명이 어디 있는지를 예상할 수 있나요? 오히려 B로 돌리나요? 돌려. 돌려. 아, IBK. 이거 그냥 진짜 아이고, 네, 이건 저는 너무 들이댔고 살짝 계속 늦어요. 근데 자꾸 늦어 가지고 이게 쇼티케. 이게 아니고 저게. 총 이건데요. 예, 네. 너무 바빠요. 아, 이번에는 안 되네요. 결점으로 라운드를 가져가는 오랑우탄입니다. 네. 억지 부리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한 리테이크도 방법이 됩니다. 괜히 안쪽에서 메꾸다가 손실 나는 순간 쇼팅. 근데 너무 티가 나긴 하거든요. 아, 와, 잘 찼네요. 가슴에 꽂고 이걸 한 발을. 와, 이게 에? 야, 이러면 에스페란자 남지 않았고요. 예. 대처가 점점 좋아지고 있는 오랑우탄입니다. 빼줬다가 얼로우가 라키아에게 얘기해서 깼고요. 자, 오퍼 위치를 찾았어요. 이제 이런 거 가야죠. 이런 건 가야 돼. 이런 자. 연계 드론에 가야 되고 드론 연결라인 연막 가리고. 자, 근데 RBK가 버티고 있어요. 사냥꾼의 문도 엑시가 잡힌 상태. 야, 이거를 또 이렇게 잡고 가네요. 아, 그래도 한 명 교환이라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요. 자, 안티도트가 연막 안에 있습니다. 이거 연막 끝날 때 됐어요? 끝날 때 됐어요. 이겨졌어요, 에스트레아. 아, 너무 침착했는데요, 에스트레아? 뭐 안 하려고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디플러스 기아가 네, 이거는 아, 좋아요. 네. 사이트 안에 오맨 입장에서는 사이트 안에 없는데 잠깐만. 야, 없는데 뭐지?
쳤어요. 줄을. 아 이거 어떻게 이겼죠? 얼로우가? 와 완전 와이드로 나가가지고. 자 테서렉트가 얼로우를 잡긴 했지만. 아 좋아요 네. 에스페란자까지. 근데 방금 안티도트도 좀 섭섭한 게 믿었던 지금 로프리. 네, 그러니까요. 라키아. 어 라키아 위치를 못 봤거든요 일단. 어 이걸 올라가서? 어? 아 쳤어요. 아, 완전 좌절인데요? 우주장벽 네. 눌렀고요. 왜냐면 인원수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압박을 하자 했는데 봉쇄는. 아 근데 봉쇄는 왜 저기다? 자 뒤쪽은 다 봐주고 있고요. 아 에스페란자 안티도트 잡았고요. 넘어왔어요. 자 충격 화살. 자 잡아줬고. 자 충격 커서 하나 갈 수 있어. 체력 없어요. 그렇죠. 아! 판넬 해체. 근데 이게 해체자가 간 줄 아나요 설마? 아니! 아! 네 라키아는 해체자가 갔던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자 충격 화살로 설치자를 얼마나 괴롭히느냐도 중요합니다. 근데 설치 위치가 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설치 위치가. 자 올로우가 잡았고요. 맞기 딱 좋은 위치. 네. IBK는 이미 너무 많이 맞은 상태 됐고요. 안티도트가 여기서 에스페르젝 하나 더 잡았고요. 여기서 하나. 아 좋네요 진짜 네. 예. 이미 IBK 체력이 반 이상이 나가서 이거는 충격 아 충격 화살 아니야 럭키야 네. 화살 뭐 백발백중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 누굽니까 러퓨의 위치를 아느냐 오 다행입니다 한 명 잡은 거 나노솜도 하나 던져서 지우고 자 나노솜 던졌고 피망사 안 맞았어요 러플 이겨졌어요 너무 다행입니다 이게 몰랐는데 되네요 그래도 조심해야 되게 체력이 너무 없어서 이거 가요 다 가요 다 가요 와 IBK 또다시 셰리프로 자 위치 체크까지 빠졌어요 지금 자 일단 여진 자체는 살짝 늦추긴 했는데 문제는 들어온 저 위치 아 로플이 너무 자리 잘 잡는데요 계속 아 엑시가 먼저 잡혔고요 자 에스파렌자 세이브 자 호퍼 세이브해야 돼요! 이러면은 자 다행히도 알람보 때문에 위치가 걸렸고요 자 메인 쪽에서 체크는 됐는데요 클리어가 되나요? 라키아가 뚫고 들어갔고 테서렉트의 위치가 테서렉트 야 배짱이 쟤야 돼 이거 자 해체 됩니다 테서렉트가 뒤를 다 파놔가지고 약간 너무 크게 안전하게 돌려다가 자 위치 찍혔고요 충격 화살 추격을 사는 거 화살이 예. 안쪽으로 들어왔고 쇼팅! 안 되고 아 엑시가 어둠의 발자국이 끝자락이 애매하게 걸쳐 잠깐만요 에스페란자가 근데 들어와서 자 이러면 2대2 위치 들켰고 에스페란자를 잡아냅니다 또 불러내자 위치 어디 있는지 몰라 지금 한 명은 테서렉트 브리핑 됐고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서 이겨줘야 되는데 테서렉트 또 아 매치 포인트입니다 끝나기 전에 분위기 한번 가져와야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러프를 아예 모를 텐데요. 자, 와우, 됐어요. 이야, 예, 또 이렇게 보면 참 발로란트 쉬운데. 근데 지르기에는 되게 부담스럽긴 합니다. 자, 봉쇄 깨지겠는데요. 근데 기토네. 하지만 밀어야 돼요. 지켜야 돼. 봉쇄 지켜야 돼요. 이겨냈어요. 근데 얼로가 졌습니다. 네, 봉쇄 예. 일단 지켜냈기 때문에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막 가리고 반해치 붙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저 러퓨얼 이게 문제예요. 네. 러퓨얼이 문제인데. 자, 와 테서렉트까지. 자, 결국에 세 번째 맵으로 가는군요. POTAB의 위치까지도 예상을 하면서 피망성 좋았어요 지금 네. 자 사이트 RBK 아 근데 얼로우가 테서렉트에게 정리됐어요 네 진짜 근데 에스트레아가 진짜 판단을 되게 잘하네요 이게 타이밍인데 맞긴 해야 되는데 자 파편탄에 그렇죠. 갔어요 파편탄에 가고 자, 에스트레아가 빨리 와야 되는데요 잘 바꾸긴 했는데 아하 이게 무빙이 아 어렵네요 다섯 발이에요 안 돼요 이거 다섯 발이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오지스도 될 거거든요 이제는 이거 돌린 척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카운터 정찰용 화살이 최대 변수예요 아 러프리 얼로 체력 없는 얼로를 빨리 잡았고요 연막으로 시야를 너무 잘 가려서 이러면은 오 에스트레아와 엑시 근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본인 체력 관리가 안 돼서 안전하게 총기 유지와 방해를 하겠다 아 그냥 가야 되는 테서렉트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긴 하네요 아주 뭐 무력화 명령하면서 2900 크레드 만들어냈고 RBK를 잡아내는 라키아 난간의 턴에 지금 자 테서렉트 빼고 네. 자 밟으면서 버텼어요 나노솜 하나 더 야 테서렉트 진짜 아니 센스가 좋아요 이 선수 근데
중요한 건 2라운드 이기면 오퍼레이터라서 지금 애매하거든요. 누가 이걸, 누가 이걸, 누가 잡았어요. 잡았어요. 아 이걸 들어가줘요? 깡! 이 경쾌하고 맑은 소리 이거는, 깡! 예. 본인도 눈이 멀어가지고 이거는 아니 거기 벽인데요? 칼포! 오! 너무 침착하게 에스페란자가 잡아주긴 했습니다. 자 시장 쪽에 오퍼고요. 아 에스페란자! 와! 충격 화살! 아 근데 에스페란자가 진짜 플러스 입장에서 기분 좋거든요. 아 좋아요. 예, 이러면 일단 가봐. 안 그럼 세이브하고 가요? 줘. 자 진짜로? 와 이거 갈 생각입니다 에이스. 사운드 들었어요? 뒤도는 거. 와 지스. 자 시간 충분하거든요. 네. 아 좋아요. 자 깨끗고 걸렸고 아 얼로우 이만저도 놓쳤어요. 브레이킹 안 걸렸죠? 갑자기 너무 미스샷이 많아지는데요 게임이. 바인드에서의 러플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잠깐만요. 아지스가 아직 아니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면 원래 세이브하려다가 하겠는데요? 오히려 이게 나올 수도 있어요. 사냥꾼의 무덤까지 뺐어요. 우리 땡큐. 덕분에 군까지 뺐는데 이거는? 자 이게 2대2가 돼도 라키아가 아직은 살아있고요. 체력 5남고 버텼습니다. 아 엑시까지 테서렉트를 정리. 이러면은 러플이 다시 한번 미안 난 세이브밖에 할 수가 없어 지금. 예 그냥 사냥꾼의 분노가 날아간 거는 그러니까 아까부터 테서렉트가 고민도 하는 거 눌러요. 사이즈가 나오면 교환이라도 됩니다. 라키아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번엔 안 놓치네요. 예, 예, 연막 쳐지기 직전이었어요. 자 나눠서 넘어졌어요. 오 버텼어요. 살았어요? 아디스. 와 이거는 야 이거는 근데 된다는 숙제는 남아 있거든요. 같이 하면 돼. 메인이랑 같이 하면 돼요. 아 같이 하면 돼요. 지금 들어와서. 근데 연막이 너무 좋았고 테스렉트 백업 좋네요. 아 여기서 메인 싸움까지 못 하게끔 엑시 엑시. 어? 엑시 더블킬. 이러면 자, 다시 한번 열리는데요. 설치가 되면 할만하죠. 네. 재정비 안 되니까 한 대 됐죠. 두 대 됐고. 좋아요. 신궁이었습니다. 와 ST가 일부러 걸쳐 있어요. 이겨줍니다 에스트레아. 걸쳐 있어요. 자 이러면 3대 1이죠. 자 나올 때만 총기 최대한 좀 많이 살리면 좋을 텐데 엑시. 자 무력화 명령 눌렀고요. 아 이러면은 러피를 갈 수도 있어요. 자 피방사 위치 찍혔고요. 나노솜 이겨줍니다 에스페란자. 자 러피 위험해요. 러피 하나. 나노솜이 갔어. 근데 올라오가 좀 좋아요. 조금 더 이거 아마 쉽게 뚫긴 했을 거예요. 탄탄탄. 근데 자. 지금 피해 망상이 없는 건 다행인데. 와 RPK 와 이거 큰일 났는데요? 와! 1대1 1대1 하나 어디 있는지 이제 사운드 알아요? 알았죠! 와! 에스트레어! 7대3! 전기 사놓고 지금 오퍼를 든 거라서 네 이겨줬어요! 라키아가 이러면은 러피를 상처받아요. 제 기억이 맞다면 12개 전반전 중에 8라운드 오퍼 썼거든요? 네. 거의 그 정도 썼잖아요. 아 이러면 트레이드가 됐어요. 발바닥 따가워요. 야 좋습니다. 이러면 2대1. 네 그나마 지금 포탑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라키아! 라키아존! 아니 라키아존을 라키아를 상대로 저렇게 그리고 설치 위치가 강제로 바뀐다는 것만으로도 좀 기분 나쁘죠 이거는. 이제 리테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 망상 언더헤브 쪽에 다 맞았고요. 자 화살이 예리한데요 지금? 자 체크 다 해주고 있어요. 연막 유일하게 없는 데가 연막 아니다. 연막 안에 연막 안에. 자 에스테아가 둘을 정리해줬습니다. 메인 쪽. 자 정돈도 할 필요 있어요. 침착하게. 와 근데 이런 난전 때 에스테아가 진짜 잘 쏘면 잘 쏘네요. 자 RBK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선수. 자 반에 채고. 와 라키아 아까 당했던 거 갚아줍니다. 네. 시간 1초. 네 이 위치가 되게 돌아갔죠. 파판탄 좋아요. 와. 잘못. 자, 네. 좀 더 아프게만 막아주면 좋을 텐데. 16. 이제 알았어요. 이제 네. 알았어요. 자, 좋아요. 역시. 네, 자, 이제 얘네 포바다. 얘네 포바다. 예. 네. 자, 연막 안에 들어왔고요. 원웨이. 자, 에스페란자가 도가 하나 정리했고요. 안쪽에. 얼로우. 자, 근데 반반 싸움만은 불안한데요. 기다리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포탑도 좋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RBK가 가자. 화살까지 같이 라키아 존. 원조의 맛을 보여줘야죠. 자, 원조! 그렇죠, 그렇죠. 원조 못 이겨요. 역시 맛집은 원조죠. 비메인의 저런 버팅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네. 와, 이거 되게 커요. 올로우. 근데 얼로우가 맥을 잘 잡는 게 얘네가 페이크인지 진짜 돌렸는지 보고 싶은 거고 저것 때문에 에스트레아의 위치가 일단 뭐
뭐 살 수 있는 게 된 거고. 아, 원웨이 뒤는 에스퍼란자 다 옵니다. 오, 엑시까지 펜. 하지만 중요한 건 이미 총기 먹고 들어온다는 거죠, 에스퍼란자가. 아, 와, 근데 뭐 이건 좋았습니다. 충격 커널 체력 없는 거 알아요. 안 가나? 아, 안 잡혔네요. 종이. 어, 이거 지금 해븐도 바라보고 있고요. 아, 러플이 잘 썼네요. 그만큼 중요한 지금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겼으면 매치였기 때문에. 무빙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이걸 견뎌냈습니다. 자, 오딘으로 킬을 만들어냈습니다. 갈아버렸어요. 지금 남은 인원들도 되게 붕 떠져버렸습니다. 기념차량 사냥꾼 분노. 와, 긁으면서 들어와요. 야, 저거는 저 너무 했는데요, 라키아가. 진짜. 예. 내 테서렉트도 어쩔 수가 없는 게 12점 주면 안 되거든요. 보이기만 한다면 궁을 다 순차적으로 눌러도 될 정도 지금 여유가 있거든요. 네. 오, 이거네. 아, 로플이 잘 봤죠, 이거. 와, 로. 버텼어요. 자, 마켓 온 거 알죠? 자, 잘 뺐습니다. 백업 바로 왔어요. 백포트 쪽으로. 하지만 RBK가 정리했고요. 아, 근데 얼로우에 진짜. 근데 중요한 거는 엑시가 캔슬한 걸 알아서 끝까지 비를 할 거거든요. OGS는. RBK가 인내심 차이에요. 인내심, 아, 인내심, 패밍. 인내심. 아, RBK. 근데 점프해서 오다가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거 2대 1. 자, 이러면 도와줘, 도와줘. 얼로우는. 디플러스 기아가 어센션 두 번째 매치에서 승리를 거둡니다.